상추들 상하 이성훈 TV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제가 이성훈 TV를 만든 지가 2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7개월 조금 넘은 시간인데 세월의 그 빠름을 몸소 체험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보통 제가 12인치 피규어, 그러니까 6분의 1 사이즈를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18인치, 4분의 1 사이즈, 쿼터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제품이 있죠? 핫토이 배트맨 빅인치 쿼터입니다! 짜잔! 야, 이거 뭐 어떻게 담아지나요? 이거 지금 잠깐만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뭐 안 나오잖아.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혼자는 이 유튜버의 서롬입니다. 예. 자, 요 제품 일단은 뭐 BMB 써 있죠. 배트맨 비긴즈인 거고요. BM은 병만 아닙니다. 김병만 선배 아니고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이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배트맨 비긴즈, 배트맨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3부작인데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좋아하는 DC 영화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처음 배트맨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조커랑 베인 이런 거는 빌런들은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뭐 박스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려야지요. 나옵니다. 이 녀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보통 쿼터 사이즈는 요런 마크가 하나씩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아이언맨 쿼터 마크 42, 43, 45 있는데 45만 잠깐 보여드렸고 빨리 보고도 리뷰를 빠른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입체 감각 있게 나와있고요. 크리스찬 베일 형님의 턱 선이 이렇게 잘 나와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배트맨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와, 요 약간 아머 수트 그거를 표현을 한 건가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제품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이제 배트맨 비긴즈라고 이렇게. 우와. 이게 엄청 큽니다. 오, 나오세요. 일어나라. 용자요. 우와. 일단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해녀 느낌 나는 건 나만 그런가? 이렇게 제주도 앞바다에 있을 것 같지, 얘가? 오, 와, 일단 헤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얼굴 자체는 뭐 아주 훌륭합니다. 오, 이거 턱에 뭐 수염 자국까지 있잖아요. 예술입니다. 고개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고요. 오, 팔은 많이 움직이네요, 팔. 네, 움직여주고, 으쌰, 으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거 진짜 무기 같아요. 그리고 뭐, 아유, 군비 너무 귀엽네요. 네. 관절은 뭐 이런 거 할 때 살짝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구겨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옆으로도 벌어지나요? 고관절도 좋습니다. 오 앞으로 오 끊었어. 어떻게 이거 앞으로 이렇게 숙이다가 숙이는 거 하다가 여기 톡 끊어졌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아! 일단은 공부를 마치고 예, 어떻게든 되겠죠. 발목 네, 이 정도 나쁘지 않고요. 아,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멋있어요. 지금 나는 안 멋있어. 되게 이게 재질도 그냥 꼼 재질이고요. 네. 그래도 뭐 잘 서 있긴 합니다. 잘 서 있고 뭐가 들었냐? 아, 크리스찬 베일이요. 와, 얼굴도 되게 딱합니다. 쿼터 제품답게. 야, 우리 베일 형님이 비긴즈에서는 좀 더 이렇게 젊게 나오잖아요. 원래 배트맨 비긴즈 초반에 범죄 소굴로 일부러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좀 막 수염 길렀는데 그때는 좀 멋있었는데 그 헤드는 표현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까지 이제 9개가 손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듯한 하나,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 둘,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 네, 셋, 그리고 이렇게 표창을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베네플렉, 뭐 손이나 배트맨이 이렇게 베트랑 들고 있는 뭐 그런 걸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래, 아, 얘가 없어서 그랬어. 이거 벨트가 있어줘야 그래도 좀 배트맨이 좀 배트맨답지. 이거 너무 지금 해남 느낌이야.
설명서를 좀 볼게요. 야, 멘붕이가 지금 귀에 등줄기가 터져가지고 아 너무 세게 했어, 너무 세게 살살해서 썼는데 얘를 한번 빼봐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빼느냐. 오 이거 이렇게 빠져도 되나? 이렇게 빼는 거군요. 이쪽 안으로 보시면은 약간 그런 고무 양면 테이프처럼 이렇게 뭐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은 여기에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좀 위아래는 좀 구분 짓자. 상하이 상하이는 좀 구분 지읍시다 지금. 아유 그냥 이렇게 가려졌다. 그래도 배트맨의 네, 뭔가 조금 위아래를 좀 나눈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되어 있고요. 어우 룸미나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우 이거 봐 코타 제품답게 스탠드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일단은 세웁시다. 루즈가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멜빵 같은 게 들었어요. 요거. 요거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 수트 자체가 군대용 약간 수트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이제 한 벌당 비싸서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요것들을 만들죠. 그 전에 이제 프로토타입이 이거 쓰고 진고든을 만나러 가잖아요. 약간 그 프로토타입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헤드를 빼고요. 얘를 끼워넣어. 얘도 빼야 되거든요. 얘도 빼서 약간 요런 핸드들은 살짝 앞으로 구부리면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안 빠지는데요? 보통 뭘 잡고 빼는 적은 없는데 우와 됐다. 뽑혔습니다. 뽑힌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루스 웨인의 헤드를 끼워넣어 주는 겁니다. 야 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됐어? 우와! 야 이거 다 부러지겠다 부러지겠어 이거 넣다가 씨.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야 쉽지 않네. 와 됐다! 와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복면을 일단 씌워볼게요. 복면이 다 들어가려나요? 야 근데 이거는 되게 잘 만들었다. 복면까지 다 쓸 수 있게. 복면을 썼는데 그래도 크리스찬 베일 느낌이 나는 약간 도둑 느낌 좀 있고 네 그런 복면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얘도 한번 해봐야지. 멜빵 여기 약간 요렇게 씌워지게 돼야 되거든요.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 졸지 인형놀이가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숨겨왔던 나 이리 와 안겨있어 그렇지 한번 넣으면 뭐 어떻게 풀어가겠네. 야 뭐 이렇게 어렵냐 이거 자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요. 뭐 끈이 짧은데? 짧은데요? 아 어떻게 못하겠어요. 뭐든 뭔 오야 모르겠네. 여러분 정말 난관입니다.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못하겠다 이거. 정말 끈을 먼저 풀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설명서가 거지 같습니다. 플로란 얘기를 뭐 되어 있긴 한데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독학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잡아먹었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일까. 원래는 이런 루즈들 사실 건드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지금 또 열심히 꽂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런데? 아 이게 멋있어? 아 벨트 그렇지. 마지막. 야, 아우 얘는 벨트 없으면 진짜 안 되겠다. 네, 그냥 도둑 같은 크리스찬 베일 형님입니다. 이게 초반에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 배트맨 헤드가 오기 전에 이제 이거 쓰고 망토도 없이 진고든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고 혼자 도망가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고 매달리고 하다가 이제 결국 촥 펼쳤을 때 그 형상기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망토를 이제 걸쳐서 이제 하늘을 비행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수트까지 만들어지죠. 헤드에서 이렇게 벗어볼까요? 이렇게 딱 벗기면 어우 코가 커서 우리 코쿠니 형님 걸리죠? 이렇게 하면
우리 베일 형님. 사실 초반에 그 프로토타입 공개가 됐을 때 주먹이 조금 작아서 아 이걸 안 예쁘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작긴 작네요.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면 손 펼친 손을 또 하면 되니까 요거 좀 힘들게 넣었지만 또 힘들게 또 한번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서 베인 형님의 얼굴에서 배트맨 가면을 쓴 얼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 망토가요? 망토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거 뭐 여기서 망토가 넣었습니다. 네. 어? 설마 그냥 자석이라고요? 설마 설명서에는 그냥 탁 붙는다고 나와있는데 탁 붙는다고 와 망토가 그냥 이렇게 붙습니다. 자석이에요. 우와 멋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벨트까지 조금 해주면 배트맨의 그런 형상이 조금 같아지고요. 그나마 아우 이제 낫다. 이제 좀 배트맨스럽네요. 네. 요 상태에서 이제 루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들은요 어우 이게 뭐 총도 엄청 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VL 사이즈랑은 좀 다르게 좀 더 큰 총 와이어 탄창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줄 요 옆에 다 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네요. 이런 네, 식으로 스테이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랑도 4개나 들어있고요. 와, 베트랑도 우리가 6VL 사이즈보다는 미세하게 또 비교해 보면 되게 클 겁니다. 4개가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무기는 아니고 이렇게 찰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들어가냐? 몇 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여기 2개째 꽂으면 되고요. 오호 3개까지 오 3개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 와 멋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옆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와 봤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네. 얘들도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요거 요거는 뒤에 차게 되어 있나 봐요. 왜냐하면 넓이가 이 앞에 얘보다는 좀 넓거든요. 그러면 뒤에 조금 넓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뒤쪽에다가 채울 수 있게. 우와 그래도 다 다르네요. 여기도 작은 걸로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크기별로 또 설치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왜 막 중간에 막 클립 한번 탁탁 열어보고 막 하잖아요. 영화 장면에 이렇게 4개나 들어있는데 4개도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작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요게 한 쌍씩 더 들어있고요. 배트랑 하나는 접힙니다. 우와 반으로 접혀요. 접어서 접는 걸 또 꽂는 수납함이에요. 이렇게 접은 채로 꽂을 수 있게 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또 꽂아주고 얘는 무기부자예요. 무기부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꽂아주면요 본인 무기들로 아예 옆을 다 둘러쌀 수 있는 이런 뭐 기가 막혀요. 얘는 또 요걸 또 수납을 할 수 있겠죠. 이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와 그렇게 해서 여기 크니까 여기 뒤쪽에다가 또 이렇게 요즘 중에 예 와 얘는 뭔가요? 바로 발바닥에 붙이는 우와 여기 됩니다. 우와 무슨 일입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자석으로 꽂을 수 있게 우와 벽도 이렇게 딱 타고 갈 수 있게 그런 루즈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루즈들을 다 허리춤에 벨트에 이렇게 다 네, 우와 이렇게 쌀 수 있게 되어 있고 무기를 완전 장착하고 부끄러우니까 망토로 가려주고 네, 이 망토 역시 파라수트처럼 촥 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펼칠 땐 딱 펼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루즈고 손을 이렇게 바꿔 끼워서 딱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손을 바꿔 끼워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조커의 그렇죠? 카드입니다. 요거 뜯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실제로 지퍼팩을 표현을 한 거예요. 경찰의 증거품 느낌처럼 그렇죠? 안에 지문 묻지 말라고 와 요거를 언제 주냐 그 라스알구리랑 이제 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약간은 그런 쿠키 영상처럼 마지막 엔딩 영상에 증거들이 이걸 건네죠. 다음 편에 조커가 나올 거라는 암시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나옵니다. 사이즈부터 남다른 우리 배트맨 비긴즈 쿼터 크리스찬 베일 형님의 배트맨입니다. 처음 보여드려봤는데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제가 아머리까지 해서 이 배트맨 비긴즈의 다음 배트맨 다크나이트 버전의 수트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6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거 헤드 요렇게 이제 이 파츠를 조금 바꿔 껴보면 좋겠는데 아 이게 까질까봐 이렇게 잘 제가 손을 잘 못 대겠어요. 헤드를 뽑아서 우와씨 베니플레 거는 이렇게 됐거든요. 얘는
때는 이게 안 돼서 손으로 아 이렇게 하는 거 되네요. 어 되네요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아 하는 또 이 파츠가 되고요. 자석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딱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입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파츠를 교환해서 이 표정을 바꾸는 거는 벤 애플렉이나 크리스찬 베일이나 뭐 같은 기믹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트맨 비긴즈에 나왔던 쿼터 사이즈의 배트맨입니다. 6분의 1 사이즈랑 같이 놓으면 조금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서 애를 안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이 모아서 따로 전시해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쿼터 라인, 6분의 1 라인 뭐 다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수트를 그냥 꺼냈을 때는 너무 좀 멋있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망토까지 씌우고 무리도 다 장착을 해보니까 또 정말 멋진 제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